37벌금법 나오는 그림 게 있지, 그죠? 그 37벌금법은, 저는 이걸 한글로, 뭐라 전에 옮겨 살았으니까, 배달음의, 예, 꼬지.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 화음이 있죠, 그죠? 화음. 화음이 뭡니까? 꽃으로 장엄한다는 말이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꽃으로 장엄한다? 꽃꽂이, 맞죠? 꽃꽂이 경. 환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꽃꽂이 경, 이런 거죠? 좋지,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깨달음의 꽃꽂이입니다. 고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의 꽃꽂이. 자, 부처님께서는 꽃 몇 송이를 가져옵니까? 가져오십니까? 37 송이를 가져오십니다. 됐죠? 자, 그건 뭡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 정서가 메말라갖고, 뭐 아름답다면, 저는 뭐가 아름다운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름답다면 맨날 비유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형의 비누. 아는 게 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꽃송이, 꽃 37송이를 가지고 깨달음을 장모하고 계십니다. 그럼 꽃에도 종류가 있겠죠? 그죠? 장미꽃, 뭐 아는 게 없네요. 장미꽃, 국화꽃, 백합, 라일락, 어, 그럴 수 좀 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37송인데, 종류별로 모으면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14가지 종류입니다, 그죠? 여기서 14가지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됐죠? 우리 둘이 심소법이겠죠? 심소법을 다 합치면은 14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꽃송이는 뭡니까? 37꽃송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꽃꽂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꽃꽂이를 합니까? 37송이, 그죠? 그 꽃을 가지고 꽃꽂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가들의 어떤 꽃꽂이 그런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꽃꽂이 대가들은 뭡니까? 이거 뭐, 꽃꽂이를 하죠? 하고 밑에 제목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붙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뭐, 관음의 미소. 아, 오늘은 좀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맞죠? 그죠? 뭐, 지장보살의 눈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좀 수준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죠? 꽃꽂이를 딱 하고, 밑에다가 꽃꽂이 이름을 딱 붙이죠? 자, 꽃 37송이로 딱 꽃꽂이를 하고, 제목을 뭐로 붙였겠어요? 예, 네, 뭐, 그 좋게 말하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혹은 깨달음의 꽃꽂이. 됐죠, 그죠? 예, 네, 꽃꽂이 중에 최고 꽃꽂이가 뭡니까? 깨달음의 꽃꽂이겠죠, 그죠? 그러면 깨달음의 꽃꽂이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인자부터 뭡니까? 제가 꽃꽂이 하는 건데, 부처님의 꽃꽂이를 빙자해서 제가 이해하는 꽃꽂이를 이제 합니다. 자, 제가 이해하는 꽃꽂이는, 네, 요래,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래. 예. 저는 요래 꽃꽂이를 하고,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좀 멋있게 막 하면 되는데요. 이래 그린 것 말고 제한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깨달음의 꽃꽂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뭡니까? 한영철. 그죠? 그럼 요 그룹 안에는 꽃이 몇 송이 들어갈까요? 네 송이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뭡니까? 사정근. 여기도 꽃 네 송이가 들어갑니다. 종류는 다른 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입니다. 장미를 합시다. 이게 네 가지는 전부 장미입니다. 근데 뭡니까? 흰장미여. 그죠? 뭐, 붉은 장미요? 또 뭐 있어요? 노란 장미. 아는 게 없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장미. 요건 뭡니까? 네 가지 뭐랄까요? 예, 네, 그럼 어쨌든 좀 아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사여의족 뭡니까? 오근, 오력, 칠각지, 팔진도. 요거는 뭘까요? 네, 깨달음 오근 열반이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 이제 그 목표입니다. 그렇게 엄격히 말하면 요거는 꽃이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상단이가에 나타나는 우리 그 37벌금법이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상단이가에서 그죠? 45부터 51까지에 나타나는 이걸 다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이거 두 개는 뭡니까? 어떤 꽃꽂이든지, 그죠? 혹은 어떤 수행자든지,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열반을 지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게 될 것이 첫 번째 사는 뭡니까? 내가 그 사념처입니다. 우리 네 가지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자,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이 그것이 불교 수행 방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나를 들으려면 그거는 마음챙김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인도에서 쭉 힌두교나 저쪽 자이나 이쪽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왔는데 마음챙김을 강조하는 건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대승불교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마음챙김을 중요성을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챙김 놓치면 뭐가 됩니까? 외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마음챙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37 보혈공법 중에 항상 뭡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챙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수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음챙김의 확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챙김이 토대가 돼서 뭘 해야 됩니까? 수행은 정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뭡니까? 사정근입니다. 됐죠? 마음챙김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은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는 무대뽀 정진입니다. 제가 뭡니까? 초기 불교 해석이죠. 너무나 큰 화리심을 느끼고 초기 불교, 이제 부처님, 이제 원음을 나이기죠. 예. 그죠? 삶의 내 규모로서이죠. 그 반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게 정진이냐 이거라. 어떤 게 정진입니까? 어떤 게 정진이냐? 예? 부처님께서는 딱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선법, 불선법의 개념입니다. 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나한테서 일어난 것이 불선법이면 두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당연히 없애려고 노력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비담마를 공부해야죠. 그렇죠? 우리 해로운 심소법도 14가지 했죠? 딱 정리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자,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그죠? 예, 선법, 아름다운 법을 딱, 그죠? 25가지 정리해놨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뭡니까? 선법은 정장식이고, 불선법은 없애려는 노력. 이거 말하면 무슨 바른 노력이 있어요, 그죠? 맞죠? 예, 그렇죠? 가장 불교적인 정확한 정진을 부처님께서 사정진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했냐?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이 네 가지만 닦아갖고는 해탈 열반의 실현이 안 됩니다. 맞죠? 하나의 중요한 직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없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뭡니까? 아까만 집에 여기서 말했으면 성취순환 했죠? 열이 정진 마음, 금정을 닦으면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요 하나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전부 다를 닦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 구조 속에서는 요렇게 닦으면 되고, 요거는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 그죠? 요거는 신정진 염정은 중요하죠? 기능도 되고, 기능 곧 뭘 가져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오력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 8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은 전부 다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이 하나씩, 요 두 개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요 가운데 하나, 뭐 상황에 맞거나 자기한테 맞는 요걸 하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자,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주수성 문화에서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은 요것이 함께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어느 그죠? 함께 완성이 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깨달음을 실현하면 뭡니까? 깨달음을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실현하면 뭡니까? 1. 깨달음을 실현하면 뭡니까? 저의 경우입니다. 와, 할 일 다 마쳤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 아시는 거. 됐죠?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존재해도 이런 재질이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준은 5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 이야기하면 깨골깨골해. 이제 죽을 때 깨골이 지금 태어나 확률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됐냐? 37 보리공법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이게 완성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뭡니까? 점법을 했어요. 그죠?
그죠? 함께, 그죠? 있는 내 이웃들이 전부 뭡니까? 해탈 열반을, 그죠? 열반을 향해 나가는, 이 깨달음의 꽃꽂이로 나아가는, 그걸 뭐 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제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것이 뭡니까? 제가 한번 그려본 37골분법의 그 꽃꽂이의 도법이 꽃꽂입니다. 꽃꽂입니다.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꽃꽂이. 그죠? 깨달음의 꽃꽂이. 그죠? 네, 네. 꽃꽂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